바로 뿌려주면 모기 퇴치 완료! 몸에 딱 뿌렸을 때 이렇게 와 느낌이죠? 시원해지는 느낌. 예. 오렌지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1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네, 이번엔 오렌지 껍질을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 말린 후 향처럼 피워주면 됩니다. 네, 다 만들었으면 써봐야겠죠? 서울의 한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즐거워야 할 캠핑이 불청객 모기 때문에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모기 너무 많아요. 효능이 있는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모기의 주 공격 대상이 된다는 시민들만 뽑아 테스트한 후 그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모기가 별로 달라붙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인체에 무해하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판다면 다른 것보단 이걸 살 것 같아요. 네, 오렌지로 만든 퇴치제는 모기는 물론 다른 벌레들까지 효과 만점이었는데요. 지긋지긋한 모기, 간단하게 만드는 천연 퇴치재료로 벗어나세요. 예, 예. 아, 좋은 정보네요. 네,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신셔츠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한 가지 셔츠로 다양한 변신이 가능.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스타들도 화이트 셔츠를 즐겨 입는다고 하는데요. 우아한 모습의 오피스 룩. 깔끔한 모습의 화이트 룩. 세련된 모습의 캐주얼 룩까지. 다양한 연출법을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화이트 셔츠는 어떤 의상이랑 매치를 해도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룩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요즘 가장 주목받는 화이트 셔츠 패션은 바로 너목길에서 이보영 씨가 입고 나오시는 스타일인데요. 네, 차도녀 이미지와 발랄한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 오피스 룩 저도 입어봤는데요. 예. 하셨는데요. 이렇게 입으시면 안 되고요. 자, 안으로 넣어서 네, 이렇게 셔츠를 넣어야 날씬해 보인답니다. 예. 안쪽으로 넣게 되시면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보이시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죄송하지만 이보영 씨 같나요? 세련돼 보여요. 네, 날씬해 보이는 또 다른 팁. 얇은 그러니까 가디건을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접어 올리시면 반팔. 네, 이렇게 완성된 저의 시구 패션. 시구만 하면 되겠네요. 네, 시스루와 쇼팬츠로 강조한 섹시미. 예뻐요. 네, 우아한 오피스룩 남성분들 반하시겠죠? 네. 올여름 화이트 셔츠의 다양한 활용법으로 패셔니스타에 도전하세요. 아, 잘 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이동재. 태극기를 들고 뛰니까 네. 참 보기가 좋네요. 자, 이봉준 선수와 우리 홍은경 씨가 성남시 율동공원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열심히 파울스를 외치면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광복절의 모습을 좀 재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더 힘차고 아주 씩씩해 보이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이요. 저처럼 운동 부족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은경 씨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시간 정도만 뛰어도 네.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한 번이라고 하니까 네.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그 혈액순환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치매 예방도 좋고 어허. 뇌혈관 질환 뭐 이런 데 다 좋다고 하는데 예.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좀 뛰어야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죠. 운동을 하고 싶어요. 저거 보고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 홍은경 씨가 그걸 몸으로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 뛸 때만 해도 이렇게 잘 뛰지 않았거든요. 많이 네. 건강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목요일이 되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해드리는 이봉주의 바운스는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단 10분 만에 볼 수 있는 간밤의 TV 연예. 오늘 사진들의 연관성 난이도는요, 별 5개입니다. 어렵나 봐요. 살펴보시면 치어리더, 여자 경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라 씨까지
바로 이야, 요즘 대세죠? 크레용팝의 빠빠빠 안무를 패러디한 분들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크레용팝부터 만나보시죠. 네. 빠빠빠. 나요.